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폴톤에서 제작되는 커스텀샵 슈퍼트램 2 V2 모델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추억에 잠기면서 폴톤 그렇죠. 얘기를 연하고 있고 이 지금도 뮬에 보면은 이전 폴톤 이펙터들이 왕성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죠?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가격을 보면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저도 이 중고로 사고 팔고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도 중고로 산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 그런 건 있지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때에는 이 부티크 페달의 상징이었거든요. 상징인데 이 압도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뮬에서 이제 거래되는 폴톤의 이펙터들을 보면서 가격들을 보면서 이 정도 가격에 팔릴 페달은 아닌데 라는 이 아쉬움이 좀 남아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이제 폴톤이 이펙터들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 정말로 잘 만들어서 다시 정점을 찍고 제가 가지고 있는 페달이 언젠간 다시 한번 고가의 이펙터로 거래가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이 슈퍼트램 2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될까 모르겠네요. 슈퍼트램 2 페달은 아날로그 디바이스 JFET 프리앰프와 옵토 커플러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트레몰로 사운드를 구현해 줍니다. 트루 스테레오에 동일한 별도 회로 두 개를 설계되어 완벽한 스테레오 트레몰로 사운드를 출력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100% 아날로그로 제작되었으나 디지털 오실레이터 및 탭템포 기능을 지원하여 디지털 트레몰로 페달과 같은 편의성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슈퍼트램 주니어랑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살짝 요 정도 차이가 나고요. 약간 크죠? 네. 실제로 이 예전에 나왔던 슈퍼트램 같은 경우는 옆으로 좀 더 깁니다. 길고 이 노브가 크게 달려 있었었는데 외관이 변경된 게 확인이 되네요.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믹스, 클린 시그널과 트레몰로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믹스 노브를 완전히 줄이면 클린 부스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레이트, 위상 변화 속도를 제어합니다. 페이즈, 코러렐레이션 노브, 자연스러운 배음 위상 변이로 우수한 트레몰로 사운드를 만들어준다 라고 하고 있고요. 웨이브폼 토글 스위치, 사인, 스퀘어, 워블 세 가지 파형을 선택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게 특이한 게 이 위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LR이 있는데 R 모노예요. 네. R 모노로 설계가 되어 있는 페달입니다. 사인 모드였고요. 스퀘어. 좋습니다. 아마 이 볼륨 설정 때문이겠죠.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슈퍼트램 주니어보다 제가 알고 있던 오리지널 슈퍼트램에 더 가까운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땐 볼륨 세팅과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스테레오, 트루 스테레오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거 이외에는 사운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가져봅니다. 워블
좋습니다. 이 이제 뭐 공간기 한번 살짝 그죠? 묻혀볼까요? 마지막으로 좀 느리게 해놨고요. 네. 하나 묻혀보고. 네. 감미롭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줄평을 이미 완성됐었던 사운드라고 평가를 내렸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냐면 이게 사람이 눈으로 듣는다. 맞아요. 그런 것도 눈으로 있죠. 듣는다. 이게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이 스파트램 주니어에 비해서 훨씬 이제 공간감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깊이도 그렇고 뭐 이 색 음색 자체도 그렇고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진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다양한 뭐 회로에 따라서 이렇게 뭐 노브의 파라미터 값들이 조금씩 다르게 설계됐을 수도 있고 볼륨을 저희가 정확하게 맞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스파트램 주니어보다 이 친구가 좀 더 깊이 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다. 라고 믿고 싶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어요. 네, 뭐 저는 뭐 한 주평부터 네. 드리고 말씀드리면 모든 게 두 배다. 뭐 이렇게 드릴게요. 그 일단은 스테레오 사운드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뭐 등치도 뭐 두 배까지 아니면 네. 좀 커졌고요. 그리고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영역도 조금 더 그쵸. 세밀해졌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내가 트레몰로 사운드가 그냥 이제 좀 주력이 아니고 필요할 때 그냥 골라 써야 된다 그러면 주니어로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아, 난 트레몰로 좀 네. 좀 빡 나는 좀 디테일하게 잡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럼 당연히 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다가 나는 또 심지어 내가 그 스테레오로 앰프 써가지고 막 뽑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뭐 공간계도 이미 그렇게 쓰고 있다. 그러면 또 이쪽으로 당연히 오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기능, 활용도 이제 활용도의 이 확장성의 차이인 것 같고 네. 뭐 하여튼 이건 필요에 의해서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심을 가득 담아 영광의 시대는 다시 올 것이다. 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이 마스말로 그리고 이런 전통적인 풀톤의 강자들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좀 더 다양한 이 카테고리의 이펙터들을 쏟아내고 있는 풀톤이기 때문에 이 사운드는 워낙 좋았었고 맞아요. 지금도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만 가져준다면 영광의 시대는 분명 다시 올 거다 라는 생각이 너무 사심 아닙니까? 저의 이 집에 있는 이펙터도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실을 담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농담이고 이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스바트랩 트레몰로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채백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